자, 차은 본부장님은 오늘 초거대 AI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간단하게 초거대 AI,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어쨌든 최근에 인공지능 AI가 엮여야만 또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다양한 분야와 지금 엮이고 있는 AI. 자, 이 초거대 AI 어떻게 우리가 상승 모멘텀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, 본부장님? 네,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네. 뭐 거기에 따라서 AI는 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이전에도 관련된 테마가 좀 형성이 됐을 때는 뭐 같이 이렇게 핑퐁핑퐁하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기조가 많이 나타났었고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뭐 이제 AI를 탑재한 이런 로봇을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. 그쵸. 그리고 향후에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당연히 탑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. 에서 관련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유명 기업들의 이런 AI 전쟁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뭐 챗봇을 중심으로 좀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뭐 생성형 AI라든지 뭐 이제 거대 모델 이제 LLM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시장의 개화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다.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의 전망 자체는 시장의 캐파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개화기이기 때문에 성숙기 단계가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시장의 캐파가 작았으면 애초에 뭐 글로벌 1위부터 6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대거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면 이번 주에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 IPO 관련된 부분이 공개가 될 확률이 그쵸.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올 텐데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로봇과 AI 테마가 가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반도체와 AI 관련된 이런 미국에서 중국 투자 금지에 따른 뭐 이런 행정명령 관련된 좀 이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시장에서의 주목을 상당히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죠. 뭐 아직까지 가칭이긴 합니다만 관련된 뭐 지능형 로봇에 대한 최근에 이제 좀 법이 조금 더 완화된 부분도 있고요. 향후 수요에 대한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제 투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또 혜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AI 쪽에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네이버 하이퍼클러버 X와 관련된 이 관심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. 자,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 하청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? 네, 제가 최근에 이 AI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솔트룩스와 코넌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네, 드렸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대장 역할들을 좀 해줬는데 후발적으로 제가 이제 AI 쪽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.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일단은 지금 오늘도 좀 주가의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났다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는 11.95%까지 좀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. 일단은 MS와 연관돼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핵심은 그건데 이제 MS 얼라이언스에 지금 합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과 협업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 부분 최근에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상방이 최근에 좀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좀 약간의 뭐 아직 공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네. MS의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고 관련된 뭐 수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오픈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좀 캐파가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는 거는 이제 이 인공 휴먼입니다. 이제 버추얼 휴먼 쪽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두 명의 좀 유명한 IP를 활용해서 이미 좀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. 네. 뭐 한국사 쪽에서는 이제 최태성 씨 그리고 이제 가수 쪽에서는 태진아 씨를 좀 집중으로 AI 이제 버추얼 휴먼을 만들었는데 네. 이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
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이제 버추얼 휴먼을 활용을 하면 그 IP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사실상 실버 산업에서는 태진아 씨 IP가 굉장히 좀 좋은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구독 경제화도 될 수 있고 뭐 B2B나 B2C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, 이게 그 두 분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분들도 분명 IP 확장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확장 기조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, 이미 뭐 앵커에 대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75개국 이상에서의 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을 지금 이미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글로벌적으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. 만약에 아티스트를 그렇게 만들어서 뭐 이제 IP화를 한다,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력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스트소프트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,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볼까요? 네,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플리토라는 종목인데요. 이제 언어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상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쵸. 특히나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언어에 대한 이 혜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, 결과적으로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적으로 이제 소통을 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런 수집 언어를 수집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이 가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플랫폼들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사실상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OpenAI 관련된 이제 샘 알트만도 지난 6월에 만나서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만큼 언어에 대한 좀 중요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, 시장 자체가 뭐 이런 언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으로도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활용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과, 최근에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후발로 쫓아가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초거대 AI에 관련된 종목 두 가지, 플리토와 이스트소프트 두 가지를 선정을 해주셨고, 자, 그럼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잖아요. 대표님께서는 AI 관련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? 네, AI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본 결과 아무래도 좀 이게 재무구조가 좀 취약하고 적자인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대형주를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. 바로 이제 삼성 SDS인데요. 자,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통합 업체이고 또 컨설팅 이런 IT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, 또 물류 업무 위탁을 수행하는 물류 BPO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영업에 나선 이 클라우드 사업이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3%나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, 조만간 기업 특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로 최근에 좀 엮여서 수급이 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거기다가 이제 AI, 빅데이터 분석, 연구개발 같은 이런 대규모 데이터 기반 연산을 처리할 때 이용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분야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공지능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현재 좀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올라가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, 요 조정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13만 2천 원에서 12만 9천 원 정도 사이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약간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1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매수하셔서 한 15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수익 챙겨 보시고, 혹여 이제 돌파가 된다면 16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2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